한옥 가격은 왜 다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촌의 입찰시 김장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한옥의 가격은 왜 다른가? 조금 광의적이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 한옥이란 무엇이며 어디까지인가? 지금 우리는 한옥이라는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혼란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지역적 규정과 기하집 중심의 형태와 전통이라는 규제가 정하는 불성의 한계 등 우리 시대에 맞는 한옥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입니다. 오늘 기자리에서 논의되는 한옥은 형태로는 기반과 그림 교화에 가구결극이 목구조 형태를 갖춘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좁은 의미라는 뜻은 목조주택과의 좀 선을 긋겠다는 뜻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한옥입니다. 작은 마당에 나무도 몇 그루 있습니다. 그 덕에 푸른 나무를 가꾼 가끔 보면 컴퓨터에 비친 눈을 쉬기도 하고 나무에 새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나비도 오기도 합니다. 또 바람과 햇살은 마음의 답답함과 살아가면서 가끔씩 밀려오는 불안감을 치유해줍니다. 그냥 빌딩 속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이라면 왠지 모르게 저희 한옥 사무실이 좋을 것 같다고도 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마당이 있는 한옥이라서. 공간적으로 한옥, 한국적 공간이다. 한옥은 기능성을 부여하지 않는 기능성을 발휘한다가 한옥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당, 대청, 방, 텐마루 등이 있으며 그중 마당은 여러 생활 공간으로 자유로운 기능성을 발휘하는 공간이라서 한옥이 가지고 있는 소통과 개방의 중심에 있는 곳으로 안과 밖의 완충 공간 역할을 합니다. 한옥은 인간을 자연에 머물게 하는 매개체다라고 합니다. 현대건축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다수는 우리가 도시건축에서 잃어버린 빛과 바람, 비, 하늘과 같은 자연을 다시 이웃하여 자연의 감각을 다시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건축물로의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옥은 이미 자연과 순화된 건축물이기에 위에 있는 건축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옥이 완성된 모습을 과거의 모습과 현재 지어지고 있는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한옥 경산성. 경산성은 제가 여러 번 좀 가보긴 했는데 첫 번째 제가 그 답사로 갔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그대로 좀 여기 써놨습니다. 건축은 건축물이 아니라 자연 경관, 자연이 만든 것 같다. 안산 입교당에서 본 만대류, 만대류 모습. 그다음 부석사, 무량수전, 안양문. 그다음에 주변과의 조화가 좋은 도산성.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이 담겨있는 민주. 타인 능에 의해 낮은 국도, 국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배고픈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단지 사찰 배치 전용 화엄사. 현재 지어지고 있는 사례, 한옥 공무전 순환 가옥 중심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시공하고 설계한 것 중심으로 했습니다. 2011년, 중공부분 대상을 탄 L주택. 안방, 사랑방, 마당 조성 및 꽃단. 현관 입구와 대청 입구. 한옥 공간과 체결화된 현대식 지하 공간. 2012년 올해 한옥 수상은 관계입니다. 2층 전면 사진, 정면 사진. 그 다음에 지하실 들어가는 입구와 지하실 문, 그 다음에 전면에 화석에 철대 문, 그 다음에 2층에서의 특한 중정을 중심으로 좌우 계단이나 목체과 그 전경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꽃단이나 뭐 화려한담 대신 페인팅으로 해진 그림자 문법에 한 그 벽체가 하나, 그 다음에 작년에 올해 한옥 수상을 탄 샵 200입니다.
지하철 최강리 통제에도 고려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스트룸 입면, 그 다음에 지하실에 주마창 형태로 살창을 꽂아가지고 흥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그 다음에 성진과 해약에서 포도 문양을 집어넣어서 어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거북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장수와 그 집의 어떤 오래된 생명을 유지하라는 어떤 뜻을 좀 집어넣겠습니다. 중립, 정정사기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면 어디에서 왔는가를 기억하라.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우리 시대 정신을 반영한 시대 정신 담기. 좋은 건축물은 뛰어난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개념에 의해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를 기반으로 수단이 가미된 건축물이 지어야 할 것입니다. 공간은 민주주의. 가격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빈부의 차이에 의한 공간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뛰어난 개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2012년 3차 한옥 포럼에서 우리 건축 한옥이라는 나무는 어떤 자양분을 먹고 사는가라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2014년 말미에는 이 자양분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설계, 장비 개발, 중층 한옥, 가격, 보급을 위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모듈화 장습한 중층 구조 적용을 위한 목재 및 쓰임에 따른 규격화와 규제를 위한 규제의 경계, 구조제 규격화와 규제, 생산성을 위한 실컷, 보온 단열, 목재 수급과 건조, 한옥의 정, 목조 주택 및 단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이라는 지역적 기준에서 차별화된 가구 결국이 목구조라는 좁은 의미로 한옥입니다. 저는 한옥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옥과 목조주택은 분명히 경계가 좀 있어야 될 듯 합니다. 유지보수 소강, 내진, 한옥개정법. 우리가 어떤 한옥을 지어야 하나? 여전히 계속 같은 꼭지겠죠. 가격만이 아닌 한옥작업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격과 기능성을 입지하는 것. 첨단과 웰빙을 통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시공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건축물을 할 때 처음부터까지, 맥서부터 마감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거친게 넘어가더라도 시공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공사,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덮치. 이것만 해도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자이 펜스를 쓰냐, RGB 펜스를 쓰냐, 둥진막을 하느냐, 무장막을 설치하느냐. 그 다음에 초속 노트 때 통매트를 하느냐, 줄기초를 하느냐, 초속의 다짐 때문에 CRP 작업까지 해가지고 집어넣느냐, 지정 작업을 하느냐, 돌은 잔다듬을 하느냐, 돌닥을 하느냐, 머너브이를 하느냐.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목재의 종류, 육송을, 적송, 나글라스, 집성목, 그 다음에 프리컷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부재의 침목까지, 다슴질, 목재, 이 건조를 하고 하느냐, 자연 건조를 하느냐, 강제식 건조를 하느냐. 그 다음에 목공사 침업을 할 때, 프리컷을 하면서, 뭐 보관 방법도 굉장히 다를 테고, 운반의 방법도 좀 다를 테고. 그리고 함수율 측정. 목재 함수율은 24% 이하. 그리고 격체와 함께 조립하는 방법. 침업할 때. 요즘은 이제 건식 방법으로 해가지고, 수장재를 꽂을 때, 하방, 중방, 상인방을 꽂아가지고 벽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통으로 그냥 같이 끼울 수 있는 작업입니다. 모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요소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공법, 구조제 많고 적고, 초입공이냐, 그 다음에 장애를 쓰느냐, 통솔을 쓰느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두, 저는 이 집 같은 경우는 주두를 써가지고 입공집을 했던 집입니다. 가격 변화는 3량을 하느냐, 5량을 하느냐, 7량을 하느냐, 4고조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옥구조 조립 방법에서 아까도 조금 얘기했던 장애를 끊느냐. 지붕 형태, 무진각,
맞배 팔자. 최첨추녀 선자야, 막선자를 걸 것인지 정선자를 걸 것인지 마두겸을 걸 것인지 추녀는 사례를 꽂을 것인지 초매기할 것인지 일반 건축주들은 모르시죠. 그냥 대목적인 한옥만 짓고 있다는데 한옥은 2000년 동안의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작곡받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옥 가격이 변화율은 무지하게 많은 거죠. 물론 현대건축도 마찬가지겠죠. 초매기 이미지. 그 다음에 갈모살방을 안곡을 주느냐 안오리곡을 주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곡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집들도 굉장히 많죠. 개판, 치바지, 가넬 다지만 이 산자를 보는지 공사를 통상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집, 적십, 건식을 하는지 그 다음에 기와도, 부화, 신화, 케이스기와 그 다음에 감회를 할 때 적심을 울 때 그 다음에 건식을 할 때 감회 다짐하고 하는 방법 그 다음 기와 공사할 때 겨울 때는 보온재를 덮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판을 까는 방법, 방수 시트를 까는 방법, 요즘 타이백으로 해서 까는 방법, 겹침시고 기와 이키 할 때 적쇠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 적쇠를 할 것인지 5단 적쇠를 할 것인지 9단 적쇠를 할 것인지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막쇠를 할 것인지 아우트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지 못하신 사람들이시죠. 입면과 평면의 계획에서 휴장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문선과 벽선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작업량이 좀 달라지고 목재 수량도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다면 이 수공의 품도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얼음 든지 예자난간을 할 것인지 풍난간을 할 것인지 법수를 세울 것인지 많이 있습니다. 전통방법으로 하는 흑백식입니다. 외역기, 건식 방법도 있고 뭐 여러가지 요즘은 셀룰로이 단열재로 충기식으로도 많이 하고 계시겠죠. 방수 마감을 할 것이지, 세력을 할 것이지, 스타코 마감을 할 것입니다. 목이 좀, 제가 여러 번 가니까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목이 좀 많다. 불안전을 못했습니다. 포창, 이중창, 시스템창을 할 것이지, 페어글라스를 쓸 것이지, 시간 관계상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감공사에서 배관 노출 주부, 덕재형 환기 시공할 것인지, 반자 부분을 할 것인지, 그냥 반자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연등천장을 할 것인지,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담장, 꽃담을 할 것인지, 간단한 흙담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현장에서는 가격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재를 선별할 때 목재의 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육성을 한다 그래도 다 육성이 아니고 반소리 얼마 되는지 소위 황금성을 할 것인지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지만 라이트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가격은 물론 두 배 세 배 차이 나죠. 우리 좀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어느 현장에서 장비를 못 쓰게 해가지고 제가 곡괭이 집도 직접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보시면은 포크레인 쓰지 않고 전체를 손으로 파고 있는 경우도 있죠. 신화부와 화강석, 자연석 기반, 시스템 창호, 한식 창호, 단골막이 할 때 스티로폼 집어넣고 하고 스티로폼 안 쓰지 않은 것도. 그 다음에 치바지, 개판, 막선자, 마주경, 선자야, 건식공법하고, 그 다음에 적심 채워가지고 전통방법으로 타이백으로 해가지고 방수는 했습니다. 초석할 때 건식으로 해가지고 한 개다 금속을 써가지고 밖에 쌀지는 초석방법, 그 다음에 방수하는 건 지수판 설치까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단열의 사용방법,
가설제 무장막을 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목재를 쓰지 않게 방수 시트를 해가지고 목재를 보호하는 방안, 목재 샌딩, 그 다음에 목재가 하열이 생겼을 때 마감을 하는 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례에 대해서 도면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층 한옥 비교와 복층 한옥 비교, 무사 무수과 단열의 사례. 이거는 한옥 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 개발에서 국가한옥센터에서 저희한테 외주 주셔가지고 있던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설계, 생각 닦기. 생각 닦기 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주어주지 않고서는 생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공사 범위의 결정을 해야 되고, 평면 계획이 상규격 결정, 결구 결정, 상량, 우량, 공포의 사용, 마감 재료의 결정 등 대목이 양판으로만 짓는 한옥의 시대는 지난 지 한참 됐죠. 건축주와 건축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계획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저렴한 지금을 주시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표준설계 도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급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도면이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예로 쓰기로 했습니다. 현관이라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담장과 대문이 없는 집. 이 집의 특징은 각 간격이 9자 간격이라든지 11자 간격, 굉장히 많은 장식판으로 겹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수는 넓지만은 다음에 볼 때의 그 작은 평수지만 구조와 형태의 방법이 무엇이 다른 걸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자 집의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단면을 본다 그러면 소맥입니다. 부연이 없고요. 요거는 이제 그 샵 200이라는 집입니다. 대지 형태에 맞는 지그자 한옥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 사선이라든지 대지 경계선 사선 때문에 맞배를 좀 쓰고 우진각의 형태를 좀 썼습니다. 팔자, 이쪽은 팔자를 썼고 여기는 맞배를 썼고 우진각을 해가지고 여기도 우진각, 이쪽은 맞배를 해가지고 조금은 그 형태 완성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대지의 형태에 맞는 최대한의 건축 면적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마당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우리 전통의 주부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식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고요. 주방상부에 수납다락을 두고 화장실상부에 생활공간에서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머리벽장을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간의 확대를 좀 해봅니다. 좁은 대지에 접합한 형태로 정면 부에는 팔자 기부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단층 주택의 가시적인 요소로 본 단순 기교를 가져왔습니다. 지하는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24.36이라는 공간이고요. 1층에서는 30.33평입니다. 1층에는 25평입니다. 합계는 30평이고 전체는 33평입니다. 기둥 개수는 26개고 평수는 훨씬 넓습니다. 44개입니다. 일자형과 지그자의 집이고요. 팔자 기둥과 지붕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고 포처마, 겹처마, 대문 없고 대문, 중문 다 있습니다. 담장 없고 담장 다 있고요. 실내 수는 4개고 욕실 개수는 3개입니다. 그리고 다락은 없고 화장실 상부 다락이 있고 주방 다락이 있고 전통의 안방이 있는 다락도 있습니다. 몰타리 장판지마가 몬스타이프 전통 운화로 깔았습니다. 운화로 밑에,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목챙에다가 목챙의 동판 마감까지 해놨습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사례 복층 한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 표준 설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과 대문이 없는 1, 2층 같은 평면의 형태죠. 1층과 2층이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합사하면 평면 구성이 나타납니다. 포처마. 관운제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2층 한옥의 대지의 단지를 중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2층 한옥이 가장 낮고 풀기 힘든 꼭지는 저는 2층 한옥이 대지와의 단지를 어떻게 원활한 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풀려고 좀 고민했던 현장이고요.
대지 형태에 맞추어 전면에 일자, 후면에 기역자를 합친 지그자 형태로 계획해서 대지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2층 한옥의 그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사였던 꼭지는 소방, 층간소, 내진, 그리고 2층에 대한 설비를 통해서 방수 및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테스트하우스 형태로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은평 한옥마을이라는 곳에서 2층 한옥이 활성화돼가지고 저도 눈여겨서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야, 2층 평면도, 그 다음에 지금 평면도, 평면도. 단순 비교를 좀 보겠습니다. 1층 지하 없고 지하가 있습니다. 45평이고 19평입니다. 1층. 2층 45평 그대로 나왔고요. 2층은 16평으로 조금 계단실하고 좀 작아졌습니다. 전체 면적은 91평이고 지하실까지 35평입니다. 그래서 지하실까지 지상층 56평, 35평에 91평입니다. 지하는 빼다 하더라도 기둥 개수는 22개고요. 20개입니다. 91평과 35평이 차이입니다. 일자, 일자와 기역자, 팔자, 맞배, 중문입니다. 이 중문이 개념이 아니라 철대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석 담장, 내외담이 있습니다. 공사 모습의 단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통 방식, 그 다음에 50mm 단열재를 넣은 것, 황토 벽돌을 쌓은 것, 물론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외벽 담장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시대성을 충분히 담지 않는 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과 매상 많은 부분은 뺐습니다. 외단열, 외단열은 가운데 단열재를 넣고 좌우를 로이 단열재를 넣어서 삼중 단열을 넣었습니다. 시공 사례, 내단열은 주죽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주죽이 있겠죠. 안에 인사이드 거기서 다시 두 번의 단열을 통하고 그다음에 투파이스 통해 가지고 USB 모드를 쓰거나 그냥 합판에다가 석고 모드를 써가지고 투파이를 막아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시공 사례, 덕체 네 단열 마감한 사례입니다. 수납 공간의 활용. 이 부분도 제가 그 페이지 수 때문에 좀 뺄까 했는데 아까 보셨듯이 한옥하면은 집을 세우고 문을 달고 집으면 대목만 생각하는데 한옥의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소목인 부분입니다. 그 소목의 중심은 성업뿐만 아니라 수납의 공간이 꼭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시간이 좀 바쁘더라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하부 수납과 덕체 수납, 선반을 이용한 수납, 다락을 이용한 수납입니다. 바닥 하부 수납. 앉기도 하고 그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바닥 하부 수납 사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대청 대면, 밖으로 나가 있는 수납입니다. 화장실도 만들 수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청 내부의 수납, 안으로 들어오는 수납입니다. 대청과 방사의 벽체를 이용하는 그 수납입니다. 좌측에는 화장실이고 우측에는 방이 또 다른 방이 있는 거고요. 선반을 이용한 것, 상부의 공간을 수납 공간, 다락의 형태로서 전체 다락을 하면 반자를 하면서 좀 답답하니까요. 조그만 한쪽은 열어놓은 형태입니다. 주방 상부 공간을 이용한 수납 공간, 전통이 그 벽장 다락의 형태입니다. 주방 상부. 곡재를 쓰느냐 안 쓰느냐. 풀컷이 갖고 있는 가장 맹점은요, 기계가 작업했다 보니까 직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의 아래 위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풀컷이 갖고 있는 단점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 대성공사고 조명공사. 조명은 굳이 어떤 이유면요, 제가 권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권총궁이나 고궁을 가보면 설비의 대선 노출이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목의 집이 집 작업을 끝나고 나서 이후에 설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들어가 가지고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출 수 있는 것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고민을 좀 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보아 장애를 그냥 관통한 배선, 단골막에서의 배선은 맞고요. 애절을 이용한 것. 조명 계획도. 그리고 지붕 공사하기 전에 노출하지 않게 해서 지붕 위에서 CD관을 통해 가지고 선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배관이 노출된 사례들입니다. 펜던트 형태, 루틀 상부를 간접 조명, 대들부에 상부 설치해 가지고 조명을 줍니다. 천장을 마감할 때. 마감하는 곳. 대문에 센서 등을, 대문에 센서 등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중문, 외벽 등, 가격과 격이 높고 나중에 비교 사례. 저희가 이제 많은 비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좋은 집을 누구나 짓고 싶지만, 여기 오는 모든 오신 분들이나 저랑 똑같이 고민한 게, 적은 가격에 좋은 집을 짓겠다는 그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 숙제에 푸는 한 꼭지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란 채우지 못하여 빈 것이 아닌 채우지 않아도, 않아도 되도록 걸러낸 빈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계획과 시공이 부족한 사례로 T자 형태라는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T자 형태인데 화장실을 남쪽에 두고 방을 북쪽에 배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목재에 색이 들어간 스테인 도장으로 마무리된 모습, 목재 색이 기단석이 짧게 되어 있고 기단석을 뒤쪽에 놓지 않은 사례, 좁은 칸에 비해 부재가 크고 과한, 미리 계획되지 못한 주방 창으로 주방 상부 창의 창문을 가리는, 욕실 내부에 보일러 설치. 기로 인한 부식 구경. 시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길에 맞지 않는 부재의 크기, 지붕 물매를 고려하지 않은 석고래와 목벨목, 그 다음에 반자가 되지 않는 부분, 개판 대신 합판을 친다. 물론 각석가래를 쓰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석가래 시공이 따가지고 보했고, 보에다도 또 과한 부재를 넣는 것, 불필요한 부재 사용, 합판으로 마감한 시공, 귀화복 없는 지붕은 곡이 없습니다. 시멘트 벽 위 미장용 도배, 제대로 되지 않은 현장 관리, 관리가 좀 저렴한 비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윤이 좀 덜 들어가겠죠. 담장 사고서, 길에 맞지 않는 선수 담장, 사례 2, 전라남도에 답사에 찍은 사례입니다. 내부에 샤시가 노출되고 기단과 고막이 부분 마감석이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도로 쪽 창문이 낮아 많이 들여다보이고 담장과 대문이 없어 마당 부분에 아스팔트로 마감됩니다. 창문을 인방재로 걸지 않고 프레임으로 짜져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통 한옥의 평면 구조와 다른 아파트형 평면 구조입니다. 가해동 사례, 현대적 마감재를 이용한 사례. 25평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집을 갖고 온 이유는 25평의 여전히 유효한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2년이 조금 지난 집인데 공사비가 전체 1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나누기 해보시면 많이 들어가진 건 아니실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있었던 집이지만, 그리고 전통 방법보다 우리 시대성을 좀 바뀌었다는 뜻으로 프레임이나 마감 같은 것을 조금 현대적인 작업을 좀 했습니다. 기둥을 세 봤는데 한 30개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작지만 큰 집, 대집 25평. 지상은 1층은 15평이고 지하는 1.8평입니다. 지하는 대청 밑에만 팠습니다. 데크도 깔았고요. 현대라는 옷을 갈아입은 전통. 침실 대신 칸살이 만들어간 침대에 수납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복층구조 아이들과 대청 수납이 접수됐어. 벽에다가 칠판도 되기도 하고, 또 그
공간도 또 만들고, 이 접이식 칠판을 두 개 만들고, 그 다음 수납 공간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마당 생활 공간을 확장하다. 댓글을 깔아가지고 마당을 좀 넓게 쓰도록 했습니다. 미래 한옥 구조 디자인. 전통의 연두 천장과 단열재를 넣어, 전통의 연두 천장을 그대로 쓴 것과 있고요. 그냥 단열재를 넣어 기능을 보강하고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는 어떤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착용과 자연을 겹치는 것은 전통 한옥이 갖고 있는 지혜를 빌려서 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송인동 사례, 비용 절감한 사례입니다. 저는 뭐 평당 얼마인지 잘 놓지는 않는데 한옥은 굉장히 억울하죠. 건축, 현대건축은 남영구지역 박스 안에만 평당만 나오는데 한옥은 처마가 나가고 기단도 나가고 마당도 나가고 단장도 나가고 대문도 나갑니다. 근데 저는 그 모든 걸 아우러서 공사비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하도 비용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시공하시는 분들도 대문은 별도입니다. 기단은 별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려보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늘 항상 코스트가 평당 얼마입니까 물어보신다 막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은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전체를 다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22평이 좀 넘는데 사실은 이 현장에서는 조금 더 실평수보다 공간이 많은데 도면은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평수는 한 25평 정도 되지 않을까. 23평이군요. 거치면. 근데 한 25평 정도 나오거든요. 대문 밖 전경, 마당에서 본 인면. 대문에서 바라본 내부 인면, 마당에서 바라본 대문. 대청 하부 수납, 안방, 상부 다락과 벽장, 채광을 위한 벽장까지. 그리고 아이들 방의 그 느낌은 안주인이고 룸벽지. 그 다음에 화장실 문과 수납을 넣어놨습니다. 주방과 화장실. 전통 방법으로 지은 사례. 요거는 이제 조금 비용이 좀 들어간 집입니다. 대문 밖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마당에서 온 인면. 대청 지하 계단실입니다. 방 하부 수납, 벽장 수납, 화장실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정갈한 맛은 좀 있을 겁니다. 통유리로 개방된 화장실. 주방 및 다락. 한옥과 차별화된 지하 공간. 서재, 작업실, 휴식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옥과 차별화된. 앞에서 본 사례들 중 어떤 한옥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짧은 시간이라 제가 뭐 정신없이 막 넘어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3차 한옥 포럼 주제 발표 때 저는 한옥은 억울하다. 복습과 답습이 아닌 포스트 클래식 하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흐른 지금 보급을 위한 신한옥과 신한옥형이라는 건축물을 보며 형태, 구조, 재료뿐만 아니라 공간마저 반복적 공간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한옥을 마주하면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진보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단지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전통의 주체성과 독창성을 잃지는 않고 있는가라는 고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원하는 건축적 테크닉은 헐값에 멋져 보이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한옥을 경제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작업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한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상당히 비싼 주거 공간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에서의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근대와 서구화에서 해결해주지 못한 결핍의 요소들을 찾아 채워놓는 노력을 통해 한옥이라는 우리 건축시장이 현재의 가격 낮은 집인가라는 가격 경쟁이 아닌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야 하는 개념의 경쟁으로 변화를 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아쉬움은
고전을 일상으로 만나게 하는 것들에 대한 배려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아름다움과 따뜻함이라고. 남대천을 다시 찾는 연어처럼 결국 우리는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배려가 있는 우리 건축물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신경드립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한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사 과정을 잘 소개해서 왜 한옥